보여줬던 이 황준환 선수의 피칭은 굉장히 눈부신 피칭이었습니다. 그렇죠. 올 시즌 10과 3분의 2이닝을 투구하면서 삼진아웃이 12개인데 유리한 카운트를 선점한 황준서 선수입니다. 원앤투의 카운트 툭 갖다 때렸습니다. 이타구는 내야를 건너지 못하고 유격수가 잡아냅니다. 원아웃입니다. 힘껏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천천히 우익수 패라자 기다립니다. 뒤로 물러나며 잡아냅니다. 두 번째 아웃카운트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고 있죠. 류현진 이후에 18년 만에 고졸신인 데뷔전 선발 승리. 자, 구자욱 선수도 초구 헛스윙입니다. 그리고 이고 또 한 번의 헛스윙. 타격감이 좋은 구자욱 선수마저 지금 방망이와 공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깥죠.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포크볼이 연속 두 개 몸쪽에서 낮게 떨어지고 지금 커브볼이 바깥쪽으로 꽉 차게 들어가잖아요. 구자욱 선수가 정말 예상도 하지 못한 구종이었습니다. 3구 3진으로 구자욱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다소곳하게 공을 지켜보고 들어가잖아요. 자,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인정을 하는 듯한 또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자욱 선수가 완벽히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여웅입니다. 초구 황준서 스트라이크입니다. 141. 자, 바깥쪽에 또 하나의 스트라이크 143. 두 개의 공을 지켜봤는데 지금 김영우 선수의 머릿속에는 포크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이 속도는 이제 구속 대비 훨씬 좀 타자는 빠르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카운트를 지금 몰아붙여놓은 상태입니다. 노벌트 스트라이크입니다. 3구째 바깥죠. 3구 3진 빠른 공 3개 김영웅 돌려보냅니다. 최재훈 선수가 절반 정도 일어서서 높은 쪽 코스에 요구를 했는데 바깥쪽에 바로 들어갑니다. 자, 과감한 승부 적극적인 승부 아웃카운트로 연결됩니다. 지금 빠른 공 3개를 지켜본 김영웅 선수의 머릿속에는 포크볼이 하나 올 때도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빠른 공이 3개가 들어오니까 꼼짝을 하질 못해요. 컨택이 안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때렸습니다. 투수에게 직접 되돌아갔고 1루 선택! 1루 세이브! 그리고 1루는 아웃이 이어집니다. 힘껏 때렸습니다. 높게 떠 오른 타구 중견수 워닝 트랙 앞쪽 기다립니다. 잡아내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번 타순 배치된 이성규 초구 스윙 자신있게 배트 나옵니다. 바깥쪽 또 하나의 스트라이크입니다. 빠른 공 이후에 빠른 공을 연속해서 붙여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네요. 들어가는 척 합니다. 그리고 스윙! 이 공은 잡지 못합니다. 스윙 삼진 물러나면서 원아웃입니다. 자, 낮은 공에 속지 않자 지금은 조금 더 높게 던지면서 삼진을 잡아냅니다. 그렇죠. 자, 낮은 공 속지 않으니까 조금 더 높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코스잖아요. 지금도 스트라이크 존보다는 조금 낮은 코스잖아요. 네. 타자 입장에서는 이 코스를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저격이 됐습니다. 자, 김지찬의 컨택은 땅볼 느리게 굴러갑니다. 유격수가 끌어내고 던집니다.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황영욱의 좋은 수비까지 이어지면서 황준서 투수를 단단하게 붙드는 이글스의 선수들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째 끌어당깁니다. 땅볼 3루수 인플레이트 하고 쭉 뻗습니다. 송구 정확히 이어가는 노시원입니다. 있었거든요. 자, 구자욱 스윙. 자, 이제 구자욱 선수가 한 카운트를 앞서갑니다. 스윙! 다시 구자욱 선수의 헛스윙이 나옵니다. 자, 구자욱 선수에게 오늘 계속된 이 포크볼 승부가 이어지죠. 자, 2&2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빠르게 바뀌었죠.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자, 구자욱 선수가 다시 한번 놀라면서 물러납니다. 첫 타석보다 조금 더 놀란 표정으로 들어가죠. 와, 첫 타석에는 포크볼 포크볼 가다가 느린 커브였잖아요. 네. 지금은 포크볼 포크볼 가다가 빠른 직구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갑니다. 2구째 땅볼이 됩니다. 유격수 황영목 바운드 맞춰놓고 1루 세 번째 아웃카운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2구 스윙 김원곤의 카운트 이어집니다. 하나 더 지켜봅니다. 풀카운트. 자, 지켜보네요. 원스트라이크가 과감하게 공격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하나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풀카운트 낮게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포크볼이 위력적이기 때문에 3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스윙을 한번 보여줬어야죠. 자, 타자의 카운트에서 삼진까지 아웃카운트를 이어가는 황준서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완성도를 보여주고
오른손 문동주, 왼손 황준서. 한화 에이스의 미래입니다. 이성규 초구를 끌어당깁니다. 강한 타구 땅볼 3루수 막아놓습니다. 2루 거쳐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자, 이 신인 선수가 위기 관리 능력까지 보여준 5회 피칭이 됐습니다. 5이닝 1실점 1점 차의 긴장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